자, 240페이지 대리권이죠. 의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권한은 남을 위한 거예요. 타인을 위한 거.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자기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귀속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이 됩니다. 2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서 1번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친족 상속법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리권이 법정 대리권이고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 1번 수권 행위죠. 숫자가요. 줄 숫자예요. 그래서 수권 권한을 주는 행위.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죠? 수권 행위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 임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갑이 을에게 뭐라 했냐면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뭐죠? 수권 행위죠. 의사표시죠. 갑이 지금 뭘 원하죠? 아파트 사기를. 그럼 수권행위는 뭐죠? 법률행위인데 이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볼 것이냐 단독행위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만약에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보게 되면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그랬더니 응 알았어 내가 할게 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대리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계약으로 보는 견해일 거고요. 수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라는 말은 을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는 게 뭐죠? 단독행위죠. 그래서 금명의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 아내 짜샤 라고 했을 때 이미 을이 대리인이다 라고 이해하는 견해는 뭐죠? 단독행위로 보는 견해고 을이 싫다라고 거부했다면 을이 대리인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는 뭐죠? 계약으로 보는 견해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계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을이 나 안 해, 나 안 할 거야 이러면 을인 대리인이 아닌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통솔과 판례는요. 이 수권행위를 뭐로 이해하냐면 단독행위로 이해를 해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주는 거고요. 을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학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민법 117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대리는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을이 승낙을 해야 비로소 대리인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한다면 행위능력이 없는 제한능력자들은 실질적으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민법 117조는 아무짝에도 보여 쓸모가 없는 조항이 되어버리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아, 표정이 그래요. 단독 행위가 뭐예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뭐죠? 단독 행위. 계약이 뭐예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 행위가 계약이잖아요. 근데 수권 행위를 뭐로 본다는 거예요? 단독 행위로 본다는 말은 을로부터 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승낙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승낙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을이 안 가 짜셔 나 싫어 이래도 이미 을은 뭐가요? 대리인이 된 거다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이해하느냐? 민법 117조가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을이 승낙을 해야 비로소 을이 대리인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한다면 실질적으로 제한 능력자들은 뭐가 될 수 없어요? 대리인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17조는 뭐죠?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이상한 조본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수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단독행위다.
따라서 117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을이 제한 능력자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다. 왜? 을은 승낙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좌측에 1번 수권액이 나와 있고 2번 수권액이 성질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맨 밑에 보시면 뭐죠? 단독행위로 파악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대리는 행위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우측의 내용인데. 자, 대리권을 주는 숙권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단독행위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대리권을 주느냐.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둘이 친구여서. 그죠? 아니면 갑과 을이 부부여서 여보 당신이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좀 사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어서 고용관계여서 아니면 갑이 을에게 사무처를 부탁했다 위임을 해서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들이 있을 텐데 요 대리권을 주는 이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초적 내부관계 또는 기초적 원인관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상단이 2번 해가지고 숙권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시키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두 가지 문제는 뭐죠? 별개의 문제다. 이런 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가지고 숙권행위 무인성과 유인성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판례가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기초적 내부관계가 해소가 됐을 때 숙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인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 뭐죠? 유인성. 영향을 안 준다라고 이해하는 견해는 뭐죠? 무인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갑과 을이 부부였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내 대신 대전 가서 아파트 사라고 대리권을 줬거든요. 근데 둘이 뭐 했냐면 이혼했어요. 이혼하는 순간 을의 대리권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유인성. 이혼했더라도 더 이상 부부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뭐죠? 무인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뭘 취하냐면 무인성서를 취해요. 그래서 기존 내부관계가 해소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숙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판례가 나와요. 이 부분은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판례하고 사례를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판례는 이런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뭘 했냐면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해서 도박빚,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다. 물론 도박빚은 도박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빚이 뭐죠? 도박빚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장 너에게 줄 돈은 없다. 그 대신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네가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1억 원 받아가라.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뭘 한 거죠? 숙권행위를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채권자인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졌어요. 이때 요 매매 계약은 무효냐 유효냐 등기가 되었을 때 등기는 무효냐 유효냐 문제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는데 그 대리권을 준 이유는 뭐죠? 도박 채무를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변제하기 위한 거죠. 물론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어서 어떻게 해요? 무효인 거죠. 근데 우리 판례가 뭘 취해요? 무인성을 취하니까 이게 무효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숙권행위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따라서 숙권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는 적법한 뭐요? 대리인인 것이니까 이 매매 계약은 아무런 흠이 없는 뭐요? 유효한 것이고 병은 적법하게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냐하면 기초 내부 관계가 무효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수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뭘 취합니까? 무인성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판례가 좀 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볼 거예요. 자, 오죽이 보시면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도박 채무 부당행위 및 그 변제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 약정 이행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의 변제 충당한 부분에 뭐가 되죠? 한정되고 되죠. 어제까지 뭐였죠? 도박빚을 변제하는 것까지만 무효인 거예요. 여기서 뭐죠? 한정된다는 말은 수권행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한정되고 계속 보시면 위 변제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해되시죠? 꼭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사례로 구성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사례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위임 계약을 했어요. 위임은 뭐죠? 계약입니다. 그죠? 그리고 갑이 을에게 뭘 줬냐면 대리권을 줬다 수권 행위를 했는데 요 을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첫째, 을은 갑과 위임 계약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을은 갑의 수권 행위를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권 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그죠?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단독행위니까 수권행위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고 위임은 뭐예요? 계약이니까 을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아직도 여기서 지금 단독행위인지 계약인지 개념이 안 잡히고 있으면 큰일 난 거예요. 그거는 민법을 어떻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법률행위 일반론 가가지고 단독행위 계약을 뭐죠? 구별할 연습을 다시 하고 오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그때도 법률의 일반론 하면서 굉장히 뭐죠?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기억이 나요. 그죠? 아무튼 그 다음에 위임은 계약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래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줘요? 수권행위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을은 여전히 뭐예요? 적법한 대리인인 거다. 이 관계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따라서 위임 계약이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뭐가 되더라도 취소가 되더라도 수권 행위는 뭘 주지 않아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을은 뭐예요? 적법한 대리인이고 을의 행위는 뭐죠? 아무런 흠이 없는 뭐죠? 유권 대리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수권행위 철회 법률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일단 대리에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는데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무권 대리가 중요한데 시험이 제일 나오는 잘 나오고 무권 대리가 아닌 부분 대리의 일반 논에서는 결국 어디서 주로 시험 문제를 내고 있냐면 대리권의 뭐죠? 범위와 제한에서 내요. 그래서 이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뭐죠?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뭐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번 대리권의 범위에서 1. 법정 대리. 법정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시험 범위가 아닌 그냥 법률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임의 대리입니다. 자, 임의 대리는 뭘 할 수 있는지는 수권 행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땅 사라 그랬으면 을은 뭐 할 수 있어요? 땅 살 수 있고 저당권 설정하라 그랬으면 을은 뭐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자전거 사라 그랬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자전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결국은 수권 행위를 해석해 보면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정리를 해보자고요. 수권 행위를 해석해 봤더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뭐죠? 확인이 됐어요. 뭐가요? 매도에 관한 팔라고 뭐예요? 대리권을 줬다는 것이 확인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가능한 거. 첫째, 매도할 수 있겠죠? 매매 계약을 뭐죠?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병을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더니 병이 매매 대금을 줘요.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매매 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돈을 받으러 갔더니 병이 뭐라 그러냐면은 좀 연장해 달래요. 그래서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대리는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연기해 주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대리는 뭐 해줄 수 있어요? 연기해 주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못하는 게 뭐냐? 불가능한 경우죠. 첫째,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은 뭐죠? 가능하지만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하면 대금을 연기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뭐 해줄 수는 없어요? 면제해 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취소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는지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죠? 일단 임의 대리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기한을 뭐요? 연기해 줄 수는 있지만 대금을 일부든 전부든 뭐 할 수는 없어요? 면제해 줄 수 없고 스스로가 그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임의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다는 게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데 왜 그런지 좀 이따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뭘 설명드린 거냐면 우리 교재에 있는 판례들을 다 설명드린 거예요. 교재 나와 있는 판례들이 결국 뭐예요?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판례 읽어보지 마세요. 그죠? 읽으면 어려울 거냐? 결론만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2번은 뭐냐면 자 수권이 있는데 수권행위를 해석해 보니까 매도할 수 있다.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건데 해석해 봤는데도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는지를 기억해 두는데 요거는 뭐죠? 118조에서 결정이 됩니다. 요거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118조에서 결정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더 정리했던 기억이 나요. 자, 대리권이 있긴 한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째, 보전행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도 할 수가 있고 계량 행위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뭘 못하냐면 불가능한 거죠. 자, 보전 행위와 이용 행위와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이 사람은 뭘 못하냐면 처분 행위를 못하는 거죠.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라는 것이 가능하니까 결국 이 사람은 뭘 못하냐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 행위와 계량 행위를 뭐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요구하고 요구하고 합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험생분들이 또 고민한 물질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구하고 요구를 합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뭘 할 수 있는지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은 뭐는 못해요? 매매는 못하는 거죠. 그죠?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와 계량행위가 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되 외울 건 아니고 이용행위 속에 꼭 뭘 기억하자고요? 임대는 꼭 기억해 두자. 기억나시죠? 그죠?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뭐죠? 이용행위고 부동산을 임대한다 그래서 부동산의 성질이 뭐하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으니까 본인의 부동산을 뭐하는 것이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처분권 없는 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다. X. 이 사람 뭐가 없어요? 처분권 없죠. 처분권 없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처분권이 없는 사람도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냐는 대리인이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제한이에요. 1번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지금 이게 쭉 대리권의 범위는 한 문제씩 나와. 한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같이 나오는데 일단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위반했다면 원칙적으로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돼요. 따라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면 무효다 그러면 X에 무효인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다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대리를 만약에 쌍방대리를 했다면 이때는 아예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계약을 하거나 쌍방대리를 하면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무권대리가 되는데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대리를 쌍방대리를 하면 이때는 아예 뭐죠? 무효다. 이것도 원칙과 예로 나눠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본인으로부터 승낙이 있었다면 이때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뭐죠? 가능하다. 갑이 뭐죠? 해라. 그럼 뭐죠?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등기 신청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개념을 설명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이 갑이 을에게 팔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뭐죠? 대리인인데, 지가 직접 사는 것은 뭐예요? 자기 계약이죠. 이제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금지가 됩니다. 또 병도 을에게 좋은 땅이 있으면 사달라고 뭐죠? 대리권을 줘서 갑과 병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했으면 이게 뭐가 돼요? 쌍방대리고,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금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등기 신청 같은 경우에는 법무사를 선임하죠. 그러면 매도인 따로 법무사 선임하고 매수인 따로 법무사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매도인 매수인이 한 명의 법무사를 선임하잖아요. 그럼 법무사는 결국은 뭘 하게 되는 거죠? 쌍방대리라는 거죠.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등기신청은 자기계약도 쌍방대리도 뭐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거 흔할까요?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흔할까요? 아주 흔하다. 그죠? 친권자가 아들에게 뭘 해요? 증여라는 경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아버지가 야, 이달 용돈 너 10만 원이야? 아꼈어? 하여튼 이게 뭐예요? 용돈을 주는 거. 이건 뭐예요? 자기 계약이 뭐죠?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뭐죠? 증여하는 행위는 본인에게 무엇만을 주는 행위예요? 이익만을 주는 행위니까요. 그죠? 자기 계약이 가능하죠. 그 다음 네 번째, 단순한 채무 이행은 가능합니다. 뭐 가능하다고요? 채무 이행.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는 좋은데 채무 이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알면서도 사례 문제가 나오면 틀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을이 갑에게 뭘 가지고 있냐면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갑이 뭐가 있냐면 채무가 있는 상태인데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이때 을은 갑의 재산으로부터 스스로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이 뭐죠?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병이 갑의 뭐예요? 채권자예요. 이런 상태일 때 을은 갑의 재산으로부터 병에게 변제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이행은 뭐가 가능해요? 쌍방대리가 뭐죠? 가능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단순한 채무이행은 자기계약도 가능하고 무엇도요? 쌍방대리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의구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예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금지가 되는 것.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됩니다. 지금 갑이 병에게 채권이 있고 갑에게 뭐가요? 채무가 있긴 한데 금액이 아직 뭐죠? 확정되지 않았어요. 갑과 병 간에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다면 을은 자기 계약도 할 수 없고 쌍방대리도 뭐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자기계약 쌍방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합치면 이미 변제기도 도래했고요. 아무런 다툼도 없는 상태라면 을이 혼자 결정해서 변제를 받거나 병에게 변제하는 것은 갑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채무이행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뭐죠? 가능하다는 취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되고요. 네 번째, 경계도 금지가 됩니다. 이 경계라는 개념이 좀 중요한데, 경계라는 말은 뭐냐면, 경계라는 말은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경계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경계가 뭐죠?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자,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우리가 경계라고 하는데, 이 경계라는 것이 흔할까요? 또 흔하지 않을까요? 의외로 흔하다. 경계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새는 좀 드문데, 그 아파트 분양 광고 같은데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 이런 거 있죠. 중도금을 뭐로 해준다고요? 대출로. 그게 뭐예요? 경계예요. 자,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말은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매매 대금을 지급한 대신 뭐로 바꾼다는 거예요? 대출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가 분양사무소 가가지고 대출 서류를 어떻게 해요? 작성하면 중도금은 뭐로 된 거예요? 낸 거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뭐예요? 이행입니다. 이행을 뭐라 그래요? 경계라고 하고 이것도 을이 혼자 결정할 수는 없겠죠. 여기까지 정리하는 겁니다. 그죠? 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하면은 뭐가 돼요? 무권대리가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법원의 입찰대리를 쌍방대리라면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다만 을이 민법과 판례에 따른다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등기신청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고 채무이행도 가능한데 다만 다툼이 있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대물변제나 경계는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간단하게 좀 명료하게 정리해 드릴 부분입니다.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공동대리가 나와요. 자, 공동대리는 어떤 문제냐면 대리인이 여러 사람입니다. 대리인이 수인이에요. 원칙이 각자 대리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을이 대리인이고 갑도 병이가 네가 내 대신 아파트 사라고 대리꾼으로서 을도 대리인이고 병도 대리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따라서 을, 병은 알아서 갑을 위해서 뭐 하면요? 각자가 아파트를 사면 되는 거죠. 이게 뭐죠? 원칙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 수인이고 여기다가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존재하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공동대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대리란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특별히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붙어있는 경우가 뭐죠? 공동대리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과 병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함께 해라 라고 공동으로 하라는 뭘 붙였어요? 제안을 붙였으면 이제 을과 병이 뭐가 되는 거죠? 공동 대리가 되고요. 따라서 을과 병은 공동으로 대리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위반하면 이것도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그럼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뭘 공동으로 하느냐. 대리는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냐면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을과 병에게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을 붙였다면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고 어느 금액에 구입할지 의사 결정만
을과 병이 함께 있다면 계약서를 쓸 때는 을이나 병 아무나 한 사람만 쓰면 됩니다.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결정만. 따라서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라는 거죠? 상대방이. 누가 의사결정하는 거죠? 상대방이. 다시 말하면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들이 뭐 할 일이 없어요? 의사를 결정할 일이 없기 때문에 수동대리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공동을 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공동대리 가장 대표인 예가 뭐가 되냐면 친권자다까지 기억하시면 게임 끝이에요. 자, 친권자는 대표적인 뭐죠? 공동대리입니다. 이것도 앞에 나왔는데 제가 뒤에 설명드리고 안 설명드린 건데, 자, 이런 얘기죠. 어머니도 뭐예요? 친권자고 아버지도 뭐예요? 친권자입니다. 대표적인 뭐예요? 공동대리이기 때문에 뭘 함께 해야 됩니까? 의사 결정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7살 먹었는데 올해 학교를 보낼지 내년에 학교를 보낼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결정했다면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는 것은 엄마 혼자 데려가는 상관은 없다.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뭐 하면 돼요?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요. 끝이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3번 대리권의 남용이 나옵니다. 요 대리권의 남용은 대표권 남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서 대표하면서 대표권의 남용은 대리에서 할 겁니다 하고 지났던 거예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을에게 뭐라 하냐면 네가 내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수권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뭐가 됐냐면 대리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을이 요 땅을 팔기 위해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2억에. 문제 없죠.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한다면 매매 계약하는 게 뭐죠?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병이 갑한테 갖다 주라고 매매 대금을 을에게 지급했길래 그 2억 원 대금을 을이 뭐 했어요? 수령했어요. 문제 없죠? 왜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을이 요 병으로부터 받은 2억을 가지고 잠적했어요. 튀었어요. 이걸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을이 만약에 대리권도 없는데 병에게 팔아먹고 돈 갖고 튀었으면 그것은 좀 이따가 무권 대리인 거예요. 대리권 남용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유권 대리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매매 계약할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고 매매 대금을 뭐 할 대리권이 있어요? 수령할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으니까. 교재 보시면 의 한번 읽어볼까요? 개념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유권 대리라는 얘기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악용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없는데 팔아먹은 건 뭐예요? 무권 대리. 대리권이 있고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돈 갖고 튀었다.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것은 뭐죠? 대리권 남용. 이렇게 구별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권 대리입니다. 따라서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 말은 어떻게 되냐면은 을이 돈 갖고 튀었다 하더라도 병이 멀 바는 아니에요? 신경 쓸 바는 아니고요.
갑은 계약 내용들의 병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은 엄청난 피해를 보죠. 돈도 한 푼 못 받았는데 뭘 줄, 뭐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니까. 상대방은 뭐가 돼요? 보호가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 판례가 뭘 인정하게 되냐면 예외를 인정하는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갑에게 이러한 피해를 기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권 내리고 뭐요? 유효하지만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뭐죠? 무효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뭐 해줄 필요 없죠? 등기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요.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무엇과 똑같으시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와 똑같죠. 그래서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규정을 뭐하고 있는 거죠? 유추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효과에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우리 판례는 뭐죠? 107조이랑 단서에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나 민법규정을 뭐하고 있습니까? 유추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합니까?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가 되죠? 무효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대리권의 소멸이 나와요. 일단 공통한 소멸원인 해가지고 임의 대리 법정들의 공통된 소멸원인 나오는데 총 4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120절 보시면 1. 본인의 사망입니다. 2.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오지선단데 이게 몇 가지예요? 4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만들기가 편해요. 그래서 잘 내는데 뭐가 답이 되냐면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그럼 뭐가 돼요? X죠. 그죠? 왜냐하면 본인에 대해서 뭐만 있어요? 사망 한 가지만 있어요. 성년후견 개시가 대리권 소멸사유는 누구의?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가 뭐죠? 대리권 소멸사유죠.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대리인의 한정후견 개시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그죠? 뭐가 대리권 소멸사유예요? 성년후견 개시가 뭐예요? 대리권 소멸사유니까요. 한정후견 개시는 뭐가 아닙니까?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부터 계속하고 있자면 대리는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 말은 대리는 미성년자도 대리인 될 수 있고 피한정후견인도 대리인 될 수 있고 피성년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있다면요? 의사능력만 있다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성년후견 개시가 됐다는 말은 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이 되면 대리권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멸된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뜻 있죠? 피성년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117조와 127조가 뭐죠? 충돌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합니다. 대리인이 될 당시에 피성년후견인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후견 개시가 돼서 피성년후견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라고 이해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은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이 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말도 뭐죠?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뭐죠? 틀린 게 아니라 뭐죠? 맞는 말로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피성년후견이었던 사람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성년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대리인이 될 당시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피성년후견이 되면 있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거 관계 좀 조심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 이제 우측 하단에 이제 2번 임의 대리의 특이한 소멸 원인에 가지고 128조가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128조. 법률행위하여 수혜된 대리권. 여기서 법률행위는 결국 뭐예요? 수권행위를 말할 테니까. 수권행위하여 수혜된 대리권이라는 말은 임의 대리권을 말하고요. 임의 대리권은 전제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류에 의하여 뭐가 돼요?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뭔 소리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매도하라는 수권이 있으면 매도할 수 있는데 매도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죠?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라는 말은 원인된 법률관계를 끝내면 그죠? 끝내면 임의 대리권은 뭐죠? 소멸된다. 쉽게 말하면 시킨 일을 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죠? 소멸된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 설정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고 아파트 사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아파트를 사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거든요. 땅 팔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잖아요. 며칠 지났다가 자기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도 임의 대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왜요? 땅 파는 순간 대리권 이미 뭐가 됐어요? 소멸됐으니까. 만약에 취소하려면 별도로 취소권에 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거든요. 땅 팔았어요. 팔고 나서 보름 지났는데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안 주고 있대요. 그래도 대리는 그 매매 계약을 스스로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어요. 왜요? 땅 파는 순간 뭐가요? 대리권이 뭐가 됐어요?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면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해지할 수도 없다. 임의 대리니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취소권에 관한 뭐가요? 수권이. 해제권에 관한 뭐가요? 수권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권 행위를 철회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죠? 소멸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법정 대리의 특이한 소멸 원인이 나오는데 가입표입니다. 보지 마세요. 이거 보시면 괜히 외우게 되는데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리 효과 해가지고 안 읽어봐야 되겠죠. 대리인은 직접 누구에게? 본인에게도 효과가 기속된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2번 대리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법률행위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2번 본의 능력,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하는 거죠. 따라서 대리행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본인은 의사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능력도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돼요? 권리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것까지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좀 쉬었다고 주게 복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